자, 그러면 다음으로 전쟁 위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어쨌든 이런 전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거는 김건희 특검법이 막 통과되고 막더 심해질 건데, 전쟁으로 반전시키려는 시도가 당연히 있을 거다.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도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늘 전쟁 준비를 다 갖춰놓고, 각종 전략 자산들을 지금 한반도에 다 들이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총선 전에 충돌을 만들어서 전쟁 정국, 전시 체제로 전환시킬 가능성. 요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 만약에 국지전이나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다른 여타 정당들, 많은 정당들, 정치권의 대응은 어떨까? 이런 게 걱정이 확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윤석열이 도발을 해서 일으킨다고 해도 결국 전쟁이 나면 우리 편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북한 편에 들 수가 없죠. 없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럼 그 없겠죠. 네. 자연스럽게 그 정치권에서 낼수 있는 입장이 애매해지고 반윤의 입장에 서기도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정국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그런 정치권의 반응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쟁이 어떤 상황으로 벌어지냐가 이제 문제인데요. 연평도 수준이면 그렇게 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연평도 수준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현재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쟁점들은? 건드리면 연평도 수준으로 국지전이 벌어지지 않나요? 훨씬 더, 뭐랄까요, 센,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사일 같은 거는 몇개 날라온다고 봐야죠. 그러면 연평도 하나 날라간 게 아니라, 뭐가 날라가도 하나 날라가 있죠. 뭐 그런 정도면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북과 전면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여기서 수습할 것이냐. 전쟁을 멈출 것이냐. 예, 근데 미국이 지금의 흐름을 보면 마치 전쟁을 당장이라도 할 것처럼 1년 내내 전쟁 훈련을 하고 있긴 한데요. 전면전을 과연 하고 싶어 할까는 미지수예요, 아직도. 그런 정도의 자신감이 있으면 혼자서도 전쟁을 할수 있었는데 그게 불안하니까 자꾸 여러 나라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또 지금 핵 현대화 작업하고 있거든요. 전술핵도 많이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쟁을 하기보다는 좀더 우리도 좀 힘을 키워보자. 지금 너무 우리 핵무기가 낡았다. 뭐 이런 등등으로 봐서 뭐 다른 나라면 몰라도 핵무장에 성공한 북과 전면전을 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들도 멸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ICBM 쐈잖아요. 자기들도 멸망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준이 좀 크게 터졌어요. 뭐 기지 하나 날라갔다든가.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연평도처럼. 전면전을 할수 없으니까. 연평도 때 비행기 띄우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말렸잖아요. 바로 이제 데프콘 들어가면서 미국이 스톱시켰다는 증언이 나중에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을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이 수습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연평도처럼 되긴 좀 어렵지 않느냐. 연평도 사건 때는 다 규탄 뭐 이런 거였겠지만 그 정도로 두드려 맞았는데 미국이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더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면? 정치 세력들은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겁니다. 윤석열도 아주 패닉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형님이 안 도와주시네. 한 방에 날려주실 줄 알았는데. 그럼 정말 이승만 같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극우 세력이 멘탈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한반도, 우리 한국에 여태까지 계속 오랫동안 있었던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 또좀그 뿌리인 공미, 미국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이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이 찬밥인데 여기저기 깨지고 다니는데 여기서도 그걸 당했을 때 결정적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심리적 변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쟁에 대응을 하려면 미국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윤 정권의 정권 위기를 위해서 미국이 자기네를 포기할 일은 사실 없다는 없는 거죠. 그 거죠. 정도까지 무모하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하면 자기들이 준비 다 끝난 다음에 하겠죠. 이길 것 같을 때. 근데 지금은 자기들도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일본도 끌어들이고, 뭐, 유엔도 또 끌어들이고, 막, 여러 가지 사실 줄 세우려고 엄청 노력을 준비를 하고 하고 있어요. 있는데, 나름대로. 지금 당장 하면 안될 거, 자기들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사고 쳤다 그러면 더안 도와준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은 이 충돌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진짜? 그러면. 윤석열한테 물어야죠. 윤석열이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다. 관리가 아니라 네. 괜히 도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도발했다라는 언론이 막 언론이 막겠죠. 북한이 도발한 거 당연히 도발할 그렇게,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공격을 하겠지만 네. 미국이 발을 뺄 때 뭐라고 빼겠어요. 옛날에 지뢰사건. 윤석열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하겠구나. 지뢰사건 터졌을 때 네. 남쪽에서 북이라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조사해가지고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마됐죠? 네. 네. 그렇게 저 무마시켰잖아요. 그럼 윤석열이 기어 들어가겠네요. 그럼 윤석열을 날릴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이. 그때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벌려도 오히려 자기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이 방송 윤석열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최악의 상황은 뭐예요? 윤석열이 아주 세게 도발을 했을 때. 네. 북도 전면전을 시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걱정되는 네. 그러니까 평택에서부터 다칠 수 있단 말이죠. 계속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게 제일 위험하죠. 이때는 미국이 끼어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이 미군 기지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면전 들어가요 어쨌든 그러면 그때는 핵전쟁입니다. 이 상황이 제일 위험한 거죠. 그런데 중동에서 그 미군 기지들 많이 공격당하는데 미국이 네.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네, 이란이 있어서 그렇죠. 바로 손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이 드는데 네, 하여튼 이 혼란한 전국이 총선 전에 터질 가능성 거의 네네. 되게 높죠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총선 망할 것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군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 초 1, 2, 3월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서 범국민적인 반전 여론 그렇죠. 그리고 평화의 여론이 커지지 않는 이상은 진짜 이거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체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